방랑끼가 발동한 처자들. 깊지 않은 계곡물이지만 따로의 수영폼이 제법인데요. 너무 웃겨. 아니, 인어공주, 인어공주 감사. 뭐니뭐니 해도 계곡 콧물에 어깨에 한 번쯤은 내줘야 시원하게 놀았다는 느낌이 들겠죠? 계곡의 매력에 푹 빠진 처자들입니다. 다음 주 웰컴 투 할매골에서는 똥나무 저거 빨리 가! 이거네! 이러고 있어. 우와. 우와. 아유, 잘 익었다. 잘 마신다. 신나가 재밌어. 다음 주에도 웰컴 투 할매골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환입니다. 야, 산 좋고 물 좋고 분명히 봄의 초록과는 다른 빛깔이죠. 지금 만난 풍경이 더위를 잊게 하는 여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자연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부부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동환입니다. 예, 예, 강동입니다. 아, 예. 저희 와이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어 말씀하시네요. 아, 미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여기 참 좋은 곳인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자연을 벗삼어 건강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아, 건강을 키우는 곳. 아, 지금 건강이 클만한 그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자연의 품에 안긴 농장은 표고버섯과 함께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곳인데요. 표고버섯은 부부에게 건강 비결이자 새로운 기회였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60부터인데. 귀농을 통해 자연과 호흡하는 강희동, 조윤기 부부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나봅니다. 안 보세요. 이야, 이거 또 뭐야? 아, 이게 어? 돼지버섯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버섯이죠? 돼지버섯.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기엔 조금 낯선 풍경입니다. 보통 참나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나무는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물체 위에 버섯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생긴 걸로 보면 매주가 챙겨가지고 매주라면 참 잘 익었겠다 싶은데 배지대는 말 뜻이 뭐예요? 아, 이거는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버섯을 나오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종균을 배양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배지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를 혼합해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첫째 이제 톱밥은 참나무 톱밥을 사용을 하고요. 참나무 톱밥. 예, 그다음에 쌀겨 밀겨, 그다음 밀겨, 사탕수수. 사탕수수. 예, 예, 이런 걸 혼합을 해서 요즘에 그 젊은 세대의 그 향이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 예, 만든 것이 되죠. 표고버섯을 길러내는 엄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배지인데요. 배지 속 영양분을 먹고 종균이 버섯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재배했을 때 장점과 혹은 저쪽 그 참나무로 재배했을 때 장점과 참나무로 했을 적에는 1년 수확량이 지금 이 배지버섯의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의 반.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 배지버섯은 1년에 수확이 8회 내지 10회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농촌의 어떤 고수득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 그뿐만 아니라 참나무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관리가 수월합니다. 부부가 함께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잡수셔도 됩니다. 어떤 걸 먹으면 돼요? 아, 이거 제일 좋은 요거요? 상품입니다. 예, 예. 아, 이게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예, 예. 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짝 뜯어보세요. 이렇게